안녕하세요. 저는 버려지는 것들의 쓸모를 발견하는 도예가 김동인입니다. 최종 위너까지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는데 선정되어서 기쁘고요. 또 렉서스 문화공간 내에서 개인전이나 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되게 기대가 돼요. 저는 이번 어워드의 주제를 리디스커버,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의 재발견으로 해석했어요. 이번 어워드 출품작인 결함 시리즈의 경우는 버려지는 석고물도 분할선이 더 이상 버려지지 않도록 새로운 쓸모를 찾는 방식으로 작업의 주제를 접근하였습니다. 제 작품의 큰 특징은 재료보다는 과정 속에서 버려지는 부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슬립 배출 과정에서 맺히는 슬립의 불규칙한 질감도 그대로 살리거든요. 그렇게 살려진 질감이 기물의 구현부에 맺혔을 때 사람들이 실제로 마시는 과정에서 미각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도자기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감아해서 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실패하는 확률을 최대한 줄여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도예에서의 크래프트맨십입니다. 이번 에디션에서는 제가 기존에 해왔던 작업 방식에 재료적인 재발견도 포함시키고자 하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인 점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탄재를 섞은 점토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. 버려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제가 작업을 하면서 계속 함께 해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버려진다는 게 쓸모를 다했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쓸모를 다시 찾아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.